아주 우아하신 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남자분들만 쭉 나오셨잖아요. 자, 여자분 한 분, 우리 여성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시면 그때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안경희 씨 모십니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 이거 보세요. 미니 스커트. 옛날에 윤복희 씨를 보는 것 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는 반갑습니다. 진짜. 아, 너무 인연이 있죠? 오랜만이죠? 네, 인연이 있어요. 우리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시죠? 네. 비밀. 저희 비밀도 시크릿하면 또안 돼, 요즘은. 다, 조사하면 다 나와. 그래서 빨리빨리 밝혀야 돼. 우리는 봉사단체에서 만났습니다. 네. 근데, 아유, 몰라 살이 너무 뵀어요. 쪘어요. 아니, 왜, 활동을 너무 많이 못해서 요즘. 아니, 그동안 뭐 살만 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만하죠. 살만은 했답니다. 그러게요. 아니, 정말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저는 이제 올해, 작년에, 이효섭 선생님께 신곡 세 곡을 아, 받아서, 그러셨구나. 네, 준비하고, 또 작사 공부, 김병걸, 안동역 작사하신 김병걸 선생님한테 네네, 네네. 작사 공부 과정도 6개월 마치고, 오. 아, 그리고 이제, 꽃잎이라는 노래를 또 상으로 주셔서, 아, 그랬어요? 이번에 신곡 음반, 꽃잎? 네네, 아, 이제 그거 그러시구나. 취입을 했고, 또 이제 제가 작사가로 데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노래를 하나 작사를 했죠. 몰랐어요, 그래서 몰랐어요. 저희 고향 노래, 하간포라는 노래를 엊그제 녹음했습니다. 하간포? 네, 어디 있는 하간포. 거, 고향이 어디시죠? 충남, 서산, 아, 태안, 하간포. 너무너무 좋은데 사시네. 저는, 거기 해산물, 많죠. 굴. 서산 갯마을. 갯마을, 굴 까는 아가씨입니다, 제가. 아, 그렇구나. 나굴 너무 좋아하는데. 금방 바다에 가서, 바위에 가서 앉으면 한 사발 금방 뚝딱 따요, 한 시간 안에. 해녀도 있나요? 해녀는 거의 충청도에는 없고, 없지요? 제주도에서 원정 와요. 아, 그냥 뚝딱 하면 그냥 네. 한다는데, 아, 굴을 따는 아, 갯마을 아가씨. 갯마을 안경이 아가씨. 자,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네, 감사합니다. 신곡부터 아, 들려주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이제 이호 선생님 노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김병호 선생님이 약간 삐지실 것 같아서 이번에 김병호 선생님 노래 꽃잎하고 그다음에 자, 이제 제가 꽃잎. 조항조 선생님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네네. 당신이어서를 한번 당신이어서.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안경희 씨 노래, 네, 준비해 주세요. 나 저것 좀 보세요. 아주 뒤태가 그냥 아가씨 같아. 네. 자, 안경희 씨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잎 들어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